안녕하세요. 사이버스쿨 오프 선생이에요. 자, 중학교 2학년 수학 내신 외신 문제 6번째. 자, O가 외심일 때 X값이 뭐냐 물어봤어. 외심일 때. 여기 지금 80도 가르쳐줬고 X가 몇 도냐 물어봤죠. 그러면 삼각형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삼각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알약이 지금 뜨네. 알약 요거 지워야 되는데 좀 이따. 자, 그럼 요거 바깥으로 이렇게 원이 지나가잖아. 이렇게. 이게 바로 외접원이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외접원이 되고요. 외접원 알약을 지우자. 알약 때문에 지금 에러가 나는 것 같아. 선이 쫙 이상하게 생겨버렸지. 자,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바로 뭐냐면 중심이지, 그지? 이게 바로 외심이란 말이야, 외심. 자, 그런데 지금 문제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지금. 그렇지? 그럼 이게 하나의 원이니까. 자, 원을 봐봐. 원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둬야 될 거야, 이거. 자, 이렇게, 지금 여기서, 그은 요 각도, 여기가 만약에 40도라 그래봐. 그럼 이거 중심으로 그은 각도 있지, 요거. 요거는 이거의 두 배가 돼. 항상 80도여야 돼. 다시 한번.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 중심이고. 자, 요 A에서, 자, AB에서 이렇게 그은 요 각도가 만약에 X다 그러면 원주로 요 중심으로 그은 요 각도는 항상 이 각도의 두 배, 2X야. 자, 이 공식처럼 외워둬야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80도, 요 80도 줬잖아. 이제 80도 줬으니까 지금 물어본 게 X 요거 물어봤죠? 지금 요거 물어봤잖아. 그럼 지금 요거랑 똑같은 거죠? 이큰 원에서 따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거 두 배니까 몇 도? 저 160도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X는 160이다. 이렇게 쉽게 나오죠. 자, 쉽게 나오고 이게 왜두 배가 되는지 모르는 애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되고 요 센터가 있으면 중심.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중심이야. 그럼 여기다 라인을 이렇게 한번 그어봅시다. 자, 그어보면 이 각도를 A라 그러면 요 각도도 똑같이 A야. 왜냐면, 요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지? 요 이등변 삼각형이죠? 반지름이 똑같으니까. 그럼 여기가 B면은 요 각도도 B가 되겠죠? 요것도 마찬가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러면 요 부분은 각도가 어떻게 되냐? 요 부분은 A에다 A 더한 2A가 되죠? 자, 삼각형에서, 이렇게 삼각형이 있을 때, 이 각도가 A고 요 각도가 B잖아? 그럼 요 밖에 각도는 둘이 더한 거야. 그럼 요 별표하고 셋이 이렇게 합치면 180, 얘도 합치면 180이지? 그래서 바로 요 각도는 요거 둘이 더한 거야. 그거죠. 그래서 바로 요 각도는 A하고 A 더한 2A. 그럼 똑같아. 여기는 어떻게 돼? BB 더한 거죠. 2B.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가 돼? 2A에다 2B를 더한 거고, 그죠? 요거는 뭐야? A에 B를 더한 거고. 요거는 그거 두 배씩에서 더했으니까 요거는 요 각도, 그죠? 요 각도보다 이게 두배 맞지? 그래서 바로 요 각도가 X면은 중심으로 그은 요 각도는 두 배가 된다. 물론 이거 다 아는 애들은 뭐 이거 바로 쓰면 되고, 모르는 애들은, 요렇게 외우고, 무조건 외우면 난 헷갈린다 그러면 지금 요런 식으로 우리가 얼마인지 생각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쪽 귀하, 이쪽은 도형 나오는 그림 이쪽은 생각을 자꾸 해야 돼. 그래서 여기가 쉬울 수도 있지만, 은근히 어려운 곳이에요, 여기가.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해서 6번은 마치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 수고했어요.